안녕하세요. 드럼 엄정입니다. 제 왼쪽에 키포트라는 회사의 제품 두 가지가 올려져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 키포트 시리즈의 스네어용 FX 시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네어 드럼 헤드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네어뿐만이 아니라 탐탐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왼쪽에 있는 이 커다란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말 키포트. 유튜브에서 드럼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은 드러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업체들이 없어서 그동안 한국 드러머들이 사용을 거의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드럼 채널을 통해서 국내에 공식 수입이 시작됐습니다. 베이스 드럼용인 이 키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가격대가 5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네어용으로 나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2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드럼 채널에다가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커다란 키포트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지금 현재 베이스 드럼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차피 내일부터 제가 또 연주가 있으니까 스네어 드럼용 키포트를 저와 함께 설치를 해보도록 하시죠. 저도 이 키포트 제품은 처음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제품이었는데, 드럼 채널 덕분에 이렇게 한국에서 사용을 해볼 수 있게끔 됐네요. 이 제품을 이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뜯으니까 안쪽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적혀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키포트의 구성이 폴트하고 그리고 가스켓하고 FXT링 드럼 헤드에다 이제 홀을 뚫어서 FXT링을 걸고, 그리고 아무튼 레고도 조립할 줄 아는 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쉽게 조립할 수 있지 않을까. 역으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제품을 꺼내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까 콜러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링들이 달려있는데, 링이 여유분이 들어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4개의 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제 3M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서 헤드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아쿠아리안의 잭 디조넷, 블랙 컬러의 아주 매력적인 컬러를 갖고 있는 헤드인데, 이 헤드에다가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에 맞게끔 해서 구멍을 한번 내도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드럼을 많이들 뚫어보셔서 어렵지 않게 설치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스네어들은 다 가지고 다니시니까 본인의 스네어에 단돈 25,000원으로 스페셜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끔 구멍을 좀 내보겠습니다. 보통 베이스 드럼 많이 뚫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이런 링 형태의 세이프터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런 장치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뚫은 부분에다가 저 링을 걸어놔 주시면은 더 이상 찢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변형되지도 않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구멍을 뚫었는데 약간 좀 급하게 뚫느라고 지저분하게 뚫었지만, 일단은 통과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가네요. 이런 형태로 들어가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가스킷, 이 고무 부분 있고, 이 사이에다가 링을 부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3M으로 양면 테이프 같은 게 붙여져 있는데요, 그거를 떼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설치가 굉장히 간편한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스네어 헤드에서는 스네어 헤드를 빼셔야 되니까 그게 귀찮은 거지, 이랬을 때는 이 제품을 설치하는 거는 아주 간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키포트를 장착을 시켰고요. 반대편에 왠지 뭔가 레고를 조립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런 식으로 링을 붙여줘서 헤드에 뚫린 부분을 보호해 준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컬러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쳐서 여기 안에 보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 넣어주는 것 같은데요. 오, 아주 강력하게 붙네요. 얘가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쉽죠? 금방 끝나는데요. 너무 시시하게. 아무튼 사운드는 이제 점차적으로 제가 이제 연주하는 영상들을 통해서 예, 비교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따로 이제 마이킹을 또 해서 이 바람이 이제 위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 바람과 함께 마이킹을 했을 때 어떤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